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얘도 그렇고 누나 아나도 그렇고.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어저께 그 얘가 누구랑 전화를 했잖아. 인도해 주소서. 어. 근데 굉장히 좋은 데 말했단 말이야. 오유. 얘 피 왜 이래? 야, 지금 보니까 얘네 병 걸린 거 아니야? 문둔병 이런 거? 피를 바치겠나이다. 제가 왜냐면은 시작부터 손이 저 상처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나라가 그 선지자 무덤 안에 몰래 숨었을 때 제가 무덤 처음에 딱 손 올렸을 때 손이 저렇게 됐었단 말이지. 얘들은 뭔가 그니까 몸 자체가 유전적으로 뭔가 있나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처럼 못을 박은 거라고? 아, 그랬을려나?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빨리 진행을 좀 해봐야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각오는 했지만 이러다간 추리탐정 코난이 되겠어 내가.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트리니티가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계속 올 거예요. 아틀라스가 뭐죠?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고대 도시의 지도인데 그 지도가 탑 안에 있다고? 탑으로 가야겠네. 누구를 위해서죠? 근데 여기서도 아틀라스가 나오네. 요즘은 아틀라스가 안 나오는 어드벤처 게임이 없는 것 같아. 일단 부상자들을 좀 리얼리티 언차티드랑 똑같아져 가고 있어요. 게임의 그런 배경과 여러 가지. 무슨 일이지? 탑으로 가라. 습격 때문에 난장판이 돼서 아크로폴리스로 보낼 사람도 없어요. 알겠네. 일단 여기 부상자들을 봐야겠어.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지. 전부 흐릿. 싸울 수 있는 사람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죽을 수 있어. 아니면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뭐가 문제일까? 이제 아크로폴리스 타워에 도착했겠네. 아니 아틀라스가 저거 아니야? 거대 도시 아니야? 아틀라스가 뭐죠? 아니까 거대 도시. 그 거대 도시인데 그게 거기를 가는 지도가 탑 안에 있어 이랬잖아. 그럼 아틀라스는 아틀라스가 아틀란티스랑 같은 거야? 이런 얘기하면 좀 무식해 보일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나는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 아, 기가 막히게 라나 잘 타죠. 엔딩을 봐야지 알겠죠? 일종의 표식이야. 벌써 4레벨 짜리가 나오네 이제. 해석이 잘 안 돼. 다 뜯어. 아, 뭐 다 가득 찼어. 다 찼네, 다 찼어. 텐트에서 바라보는 이제 보려고. 내게도 보여주고 싶구나. 라라, 저녁에 발굴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과를 마치고 해가 넘어갈 때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불이 하나씩 켜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야영지에 퍼지지. 근데 실험용 쥐라더구나. 난 사양했지만 로스는 두 마리나 먹었단다. 다음엔 너도 꼭 가져오면 좋겠구나. 역사 시험은 잘 치렀니?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발굴 현장에 갔을 때요. 제가 발굴할 구역도 배정해 주셨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험은 엄청 잘 봤어요. 한 번 다 했어? 자, 일단 기본적인 그 뭐야 데미지 자체는 업그레이드 한 것보다 훨씬 높아요. 컴파운드 뭐 자 보세요. 나무 알이죠? 보자고. 그 디자인 보세요. 벌써부터 다르잖아 그치?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려줘야 돼. 데미지랑 유지 시간. 멧돼지를 잡아야 돼? 동물들 나오면 좀 잡아줘야겠는데 이제. 시작한지는 37분 정도 됐습니다. 가방도 뒤지네. 어 경험치샤 경험치 50이나 줬어. 휴아 이런 미친 7미터는 돼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진짜 한 5-6미터는 돼 보일 것 같은데.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유튜브에는 1편부터 엔딩까지 모두 업로드 됩니다. 아크로폴리스 안으로 가라.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을 찾아라. 오. 제이콥, 여긴 아수라장이에요. 뭐야 방금 독수리 아니야? 서피아가 탑 아래 지하 묘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군요.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부상자 대피가 거의 끝나가요. 곧 갈게요. 탑 아래로 가자. 이것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에 처한 소피아를 구해주게 되고 그렇게 둘은 우영제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 소피아는 결국 나중에 가서 다시 은혜를 갚은 그런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게 되고 나라는 눈물을 보이며 소피아! 어 여보세요. 아니야 씨. 야 뭐 하는 거야 씨. 아니야. 아니 왜 저게 어? 이 쉬운 걸 어? 어. 이런 것도 좀 웃음의 포인트니까 어. 이해하면서 봅시다. 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야 지금 이거 다 철수한 게 아니야. 사람들 사람들 소리 들려. 안 돼. 보통의 소리가 들려. 얼마나 파밍을 많이 했는지 먹을 게 없네. 성자의 유 저런 거는 딱히 보지 않습니다. 잃지도 않고요. 추가적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파밍 후구조! 저 파밍 한 번에 4명의 목숨이 아사갔다. 화염병은 무조건 다 죽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 저기 랜턴 너무 멀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장전 장전 장전. 와 뭐야 이거 총알이 없잖아. 어어어 치료 치료 치료. 1대1이라고 좋아하시네 이씨. 1대1에서 라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쌔신도 없어. 마더퍼커! 헤드샷.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난 이대로 죽지 않아. 어 이걸 왜 들어? 아니 이런 것도 들 수 있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디다 쓰는 거지? 호박으로 테니스 있나? 가만 있어봐. 아 시선 끌기용인가? 아 안 되네 안 되네요. 어. 곡괭이 누르네. 아주 기대했었는데. 이거 만들어가자. 재료도 많아. 천도 많으니까. 됐어. 샷건 다 넣었고. 되게 멀리 갔네? 오! 이러고 총을 어떻게 쏠 수 있을까요? 됐어요. 아 나이스 화염병. 야 그래 장전도 매나. 어 장전 다 돼있네요. 원티드야? 휘어서 나가? 어어 온다 나온다. 야이씨 이거 내가 용서할 수 없었어 이거는. 와 씨. 웬만하면 한 명씩 내가 계획해서 죽이는데 정말 사람들만 눈앞에서 죽어나가니까 갑자기 분노 폭발했어. 내가 방송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 저렇게 일반 시민들 죽여나갈 때 진짜 방송이고 뭐가 없어요. 바로 쌍욕하면서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다. 내가 시민을 죽이는 건 화가 안 나. 100명을 죽여도 1000명을 죽여도 아무리 막 개 같은 거. 진짜. 와 이거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터졌으면 어쩔 뻔했죠. 받아. 움직이는 건 다 죽이면 되니까. 천천히 하라. 신중하게. 신중하게 죽어라. 오호! 화염병이 제일 좋아. 아 여기서 뭐 보나? 아 여보세요. 아 저기 나 파밍도 못했는데. 일로 못 가? 아 갈 수 있다.
네 안에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거 어떻게든 못 들고 가네. 그래 자동적으로 붙어서 넘어가 버려. 그 라라 아줌마처럼 생겼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강퇴하세요. 어디서 우리 라라 누님을 캐 같은 거 눈 왜 크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것도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는 근데 뭐 근처에 없으면은 와 이거 노답인데 이거? 에이씨 이건 진짜 노답이었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안 넘어가지는 개 같은 시 좋아서 이렇게 싸우면 된다. 이렇게 싸우면 1대1 상황에서 계속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나이스. 개자식들. 개자식들. 풀어줘. 이 자식들 다 죽일 거야. 진정해 소피아. 놈들이 다 죽였어.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런다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아. 개인적으로 소피아 성우님은 조금 비용을 저렴하게 쓰신 것 같네요. 연기 상태가 더빙 문제가 아니라 연기 상태가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지하 묘지 입구가 막혔어. 내가 뚫어볼게. 목소리는 괜찮으신데 연기 상태가 반대편에서 잠겼어.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라라, 길이 막혔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우주 재간 절곡 개 같은 거. 야 옷이 젖으니까 더 나라가 이뻐 보인다. 저기다. 여기서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는 거 저걸 부숴야 되는구나. 거긴 안전할 텐데. 이거는 간단해.